자, 오늘 메뉴는 여러분들 버거킹의 가장 비싼 햄버거. 와, 진짜 커요. 제 얼굴만 합니다. 패티가 4개고 홍새우가 3개인가 4개인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19,000원짜리 햄버거입니다. 버거킹에서 아마 제일 큰, 제일 비싼 햄버거로 알고 있는데 진짜 크긴 큽니다. 이렇게 봐도. 먹어볼게요, 형제분들. 저는 세로술이요. 다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와퍼 바뀌고서 처음 먹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솔직하게 이건 치즈 와퍼예요. 일반 와퍼 바뀌었잖아, 리뉴얼. 여러분들 어떠신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고객님들 어떻습니까? 뭐 새로워요? 맛이? 아니면은 뭐 어떤 느낌이에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뉴와파로 존나 억으로 끌었잖아.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인터넷 쇼츠도 아니고. 깐타라 형이 욕할 때가 겁나 웃겨? 먹어보라고? 세주는 안 시원한 게 최고라고요? 이야, 이 와중에 치즈 와퍼 지렸다. 이렇게 와퍼. 뭐가 바뀐 거야, 씨부랄?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 뭐가 바뀐 거예요, 이거요? 뭐 제가 솔직히 버거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아니 조금 먹었어도 이건 알겠다. 뭐가 바뀐 거야? 바뀐 게 있어요? 좆같네. 낚인 기분이네, 뉴아포. 아니 뭐가 바뀐 거야? 바뀐 게 전혀 없어서 그래. 아우, 그럼 소주나 먹어야지, 미지근한. 아, 진짜 좆같네. 짠. 바뀐 게 없는데요? 맛 똑같은데요? 누구지? 성아씨 바뀐 게 있어요? 아, 뭐야 이거. 전혀 황당하네, 안 바뀌어서. 너무 똑같아서 황당해. 황당해서 그래. 삶은 곧 축제다. 깐따시는 늙지를 않네. 같이 늙어서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먹을게요. 아니 이게 뭐가 바뀐 거야 도대체. 바뀐 게 없는데? 좀 더 짜진 것 같아. 짜졌어. 뭔가 짜, 왜 이렇게 짜? 와, 이거 완전 일본이네. 일본에서 라면이나 우동 잘못 처먹으면 졸라 짜거든? 와, 여기 완전 일본 감성인데, 버거킹? 짜기만 해요, 짜기만. 뭔가 뭐 바뀌고 뭐 그런 거 모르겠는데? 직접 두 개 놓고 비교해보지 않는 이상 모른다고 했던 것 같아. 아, 진짜 레알? 이야, 이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낚였네요. 어우 짜, 존나 짜네. 어우 짜. 어우 짜가지고 술안주로는 최고다, 씨부랄놈. 어우, 리뷰 안 남겨야지. 사진 남겨줄라 했는데 그냥 배달 빠르고 만나요다. 평점 5점. 어우 짠, 존나 짜네요 이거. 뭐 저렇게 짜게 만드냐. 아니 이게 뭐 그릴 맛을 떠나서 나 와퍼 좋아하거든요. 치즈 와퍼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어봤는데 엄청 짜졌는데 이거. 몰라, 여기 지점 전바점일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지. 너무 자극적이면 좀 그래, 햄버거가. 그러니까 저 누아포 추천 안 드렸어요. 치즈와포를 떠나서. 아 이거 성아씨 미안하는데 별로네요. 오우, 뭐 명란 마요 같아. 소스 자체까지 짜네. 어우 짜. 어우, 막 염분이 그냥 안 필요한데 불필요한데 들어가는 기분이네. 오랜만에 봐도 시브랄이라는 단어는 여전해. 아니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요. 자주 올라오세요. 와퍼가 바뀐 게 몇 개 있고 그대로인 게 몇 개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아, 너무 짠데? 아, 난 황당한 게 와퍼가 바뀌었다고 해서 얼마나 바뀌었나 이렇게 기대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바뀌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개선이 뭐 없네요. 진짜 완전, 야 진짜 억울하네, 억울로. 아유, 씨부랄 놈들. 그럼 그렇지. 대기업은 대기업이야. 아유, 이러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보는 거야. 괜히 이런 거에 억울을 끌려가지고 동네 햄버거집 안 돼. 수제버거집. 소금 추가했나 보네. 아, 그러게요. 소금 추가 안 했는데. 이거 재패니즈 쪽발이 감성이네. 일본 감성.
짠! 역시 햄버거는 엄마 손이지. 짠! 여러분들 쿠팡 같은 데나 네이버에 햄버거 만들기, 군데리아 만들기 있거든요? 가끔 해먹으면 맛있어요. 귀찮아서 그렇지. 내가 저번에 김밥 얘기했잖아? 여자친구하고 그거나 해먹어. 우리 커플분들. 할 거 없으면, 할 짓거리 없으면. 막 근데 지루하잖아. 집구석에서 뭐 레트로 게임도 하고 넷플릭스도 보고 할 짓거리 없으면. 근데 맛있어 그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군대 감성은 아닌데 돈독해지고 맛있어. 만든 것도 재밌고. 그런 거 뭐 다들 버킷리스트를 떠서 한 번쯤 해봤죠. 여기 커플분들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맨날 쿠팡에서 뭐 주문하고 김밥 사고 뭐 하잖아. 집구석에서 비빔밥 만들어 먹고 뭐 그런 감성. 그 군대리아 패키지가 팔아요 네이버나 쿠팡에서. 한 2만원 돈으로 잼하고 막 치즈하고 상아치즈하고 존나 든 게 있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되게 많이 그런 거 사서 만들어 먹으면은 뭐 술안주로도 좋지만은 예, 거기다 또 여러분들만의 또 홈도학이나 둘마트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재료들을 사오시면은 풍성하지. 이런 버거킹 병신 짜빠지는 어그로성 햄버거 안 먹지. 아 짜 올랐다. 진짜 짜서 죽겠네. 혀가 마비돼서 막 혀가 짧아지네. 아우 졸라 짜가지고 맥주 까야겠다. 맥주들 까세요. 아 진짜 뭐야 갑자기. 맥주 깠는데 왜 생일 축하 노래가 왜 나와. 아니 근데 예고한 게 아니고 부금이 그냥 왜 이러는 거야. 미쳤나. 맥주 까는 부금했는데 이거 왜 나오냐. 시부라 옛날에 그냥 헌팅 포차 감성이네. 옆에서 빵 빼라 울리면은 케이크 받으러 가고. 뭐야 이거 씨부라 황당하네. 미안합니다. 뭔데 이거. 아 을도한 게 아니에요. 이 부금이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뭐야. 아니 프로 BJ가 아니고 을도한 게 아니라서 그래. 황당해서 그래. 맥주 좀 깎게요. 뭐냐 갑자기 진짜 생풍 맞네. 제 부금이 리스트에 300몇 개 있거든요. 거기서 랜덤으로 나온 거예요. 예 주장 아님. 갑자기 생일잔치 노래가 나오네. 예, 참고로 저 생일이 5월 29일이에요 정자분들. 예, 5월 29일들 놀러오시고 예, 5월 29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생일이 제 생일이 오늘이 생일이 아니구요. 오늘 생일 아니야. 왜들 그럴까. 5월 29일날 두둑히 챙겨오시고. 예, 성아씨 기대할게요. 여름씨 기대하고 또 홍주씨 기대하고 뭐 다들 기대해도 되나 여기 시청자분들. 아이 짜가지고 오늘 좀 맥주 좀 빠르게 먹을게요. 햄버거엔 솔직히 맥주야. 누가 소주 처먹냐. 피자에 소주지. 그냥 해본 거야 방송 오류 꿀라고. 시원하게 여러분들 기네스에다가 여러분들 뭐 아사히나 카스에다가 드세요. 자 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간 아디다스 저기 어딨냐고요. 짠하면 알려줄게요. 예, 짠치만 알려줄게, 칸초야. 짠, 시청자분들. 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깔 나는구만. 아우, 그냥 이게 씁쓸하다 보니까 짠기가 확 내려가. 병신, 뉴아퍼. 자, 예, 다들 짠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지금 점검 시간이라 그리고 아직 게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따가 축하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저 방송은 여러분들 17년 됐어요, 17년이요. 예. 뭐, 인방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본지 모르겠는데, 할 만큼 했죠. 근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는. 그래서, 뉴비로 불러주세요. 예, 시청자가 없어서 뉴비잖아요, 그죠? 알고리즘 안 뜨, 술먹방, 술방 치면 안 나오는 뉴비. 예, 뉴비로 봐주세요. 예, 재미나게. 예, 고맙습니다. 어우 짜. 이게 진짜 이 정도면은 18,000원짜리인가 19,000원짜리 저거 진짜 짜겠다. 와 돌림판 내가 아니야. 그거 범프리카님이잖아. 범또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거 안 했어. 어떤 친구인가 그 범프리카님이야. 진짜 여러분 반복구해서 죄송한데 진짜 짜네요. 와 졸라 짜다. 와 맥주 어디 갔냐. 아우 짜.
아우 짜. 다신 안 먹는다. 내가 버거킹 여기에 손절한다. 이 지점이 이상한 건가? 아 쓰레기네 진짜. 여러분 안주 딴 거 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 먹어야겠죠? 예 착한 어린이 착한 아저씨.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저 입맛 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예 저 어그로 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이상해. 진짜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 짜요. 이 지점이 잘못된 거죠 시청자분들. 여기 띠리링 지점이 잘못된 거죠. 아 왜 이렇게 짠 거야 이거?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짜냐. 나 오늘 입맛이 황달 걸렸나? 어우 짜. 이 지점 이상한 거야? 어 존나 짜네. 아 씨발 진짜. 아, 죄송합니다. 현실용 나와서요. 아, 여러분 다 욕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를. 아, 술 맛이 뚝 떨어졌어요, 뚝. 지금 소주를 제가 중간에 안 먹는 게 미지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짜요, 너무. 아, 이거 어떡하냐. 이것도 엄청 짤 텐데. 자, 그래도 먹습니다. 어 진짜 최악이다 최악. 썸네일 이거다. 이거다 썸네일. 아 아 신이시여 시간을 되돌려 주세요. 찐텐으로 지금 황당해요. 이렇게 맛이 너무 없는지 몰랐어요. 버거킹이 실수로 소금 뿌린 거 아니냐고요? 아 진짜. 야 사이드로 넘어가 시청자분들. 사이드 코우슬로는 괜찮겠죠? 코우슬로 설마 코우슬로까지 짜리. 버거킹 코우슬로는 또 첫 경험. 코우슬로가 딱 입가심 해주는 거야. 그죠? 코우슬로에다가 소주 한잔 먹으면 되지, 그지? 이렇게. 맛있네. 이거는 후레쉬하구만. 이건 딱 깔끔하게 포장 나와서. 맛있어, 맛있어. 아 여기다 소주 쳐야겠다. 야 이거는 좀 먹을만하네요 여러분들. 자 짠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짠 좀 쳐주시고. 여러분들 요즘에 알고리즘이 또 안 뜨기 시작했어요 깐따삐아가. 예 그래서 많이들 채팅을 떠나서 짠 좀 쳐주세요. 예 이제 깐따삐아 유행어 짠 좀 쳐주세요가 된 것 같아. 내가 녹화 방송을 계속 보잖아요. 모니터링하고 내가 편집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제 말이? 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제 애원 국어를 하고 있어. 후원해주세요가 아니야. 후원 알아서 나오니까 재밌으면. 짠 좀 해주세요 얘들아. 부탁할게 시청자분들 짠 좀 해주세요. 이거 진짜 녹화방송에 하루에 10번 이하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0번이 아니고 20번이 넘게나. 니들이 체킹해봐 한번. 제가 올려놓은 거 중에. 예, 짠하겠습니다. 짠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이거. 와 이게 유행어야. 짠 좀 해주세요 청자분들. 예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아 여기다가 코우슬로로 정화. 먹을만하네요 버거킹은. 나영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두 갈래로 왔는데요. 윙이에요 윙. 총 8조각이고 제가 두 갈래로 시킨 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줬어요. 그게 아니고 윙봉 섞여 있네. 윙봉 섞여 있네요. 이렇게 해서 뭐 이게 되게 맞나 보인다. 뭔가 만화 영화의 짱구에 나오는 것 같이 생겼네. 시브랄롬. 이게 오늘 메인 아니야? 뭔가 짱구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캐릭터 마냥 생겼냐 생긴 게. 옛날에 그 닭다리 짤 알아? 흑인이 하는 거 이거.
어, 이짤이 그거같이 생겼어. 요거를 이렇게 딱 해서, 아, 뭔 줄 알아요, 친구들? 추억의 움짤? 우리 때? 우리 때 그냥 제 전설의 움짤 있잖아. 개죽이. 개죽이 아는 사람. 개죽이하고 그 흑인하고 뭐 그냥 만능 치트키야. 어, 어느 상황에서나 커뮤니티에서 쓸 수 있어. 하여튼, 이렇게, 예. 요 갬성으로, 요거는 맛있겠죠. 가장 궁금한 게, 디아블로 소스. 예, 디아블로라고 뭐 여기 아재 형님들은 옛날에 게임이 있었어, 우리 때는. RPG 게임. 어, 시대 하나에 4만원이야. 어, 그 당시에. 뭐, 모르지, 니네들은? 요즘 뭐, 모바일로 하고, 뭐, 디아블로 알아요? 어, 모르지, MZ 애들은. 디아블로 아냐? 디아블로 소스라고. 요게, 아까 기소우님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빨간 소스인데, 요걸 찍어 먹을 수 있게 매콤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디아블로 소스. 디아블로 뽀, 알아? 아, 그래? 요즘에 무슨 뭐 그런 걸로 나오나 봐요. 뭐 스팀 게임 뭐 이런 걸로. 디아블로. 이렇게. 옛날에 워크래프트 그런 거야. 아, 워크래프트가 아니고. 워크래프트도 니들 모르지? 롤 같은 거야, 옛날에 롤 같은 거. 자, 이렇게요. 워크래프트래. 스타크래프트는 알죠? 워크래프트는 모르죠? 워크래프트도 있었어, 얘들아. 니들이 워크래프트를 알겠냐, 설마? 워크래프트 아는 사람! 예,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어서 그래. 스타크래프트 뭐 그런 게 아니고, 개정판이 아니고, 요즘 뭐, 예, 3D 스타크래프트가 아니고, 워크래프트라고, 알아요? 아, 알아서 그래. 자, 여기 윙에다가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주 한잔 치는 걸로다가, 예. 요렇게, 요 갬성.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에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추억의 아재 게임이 생각나게 하는. 자, 카르마는 안다고요? 카르마는 또 뭐냐? 자,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추억의 깐따삐아와 추억의 디아블로 게임을 생각하면서. 아, 맛깔나네. 이제 슬슬 술빨 드네요. 미지근해도. 디아블로. 와, 이거 뭔가 진짜 햄버거 소스 느낌 맞네. 솔직히 소스는 뭘 맛있는지 모르겠거든요? 버거킹 거 윙 되게 토실토실하게 생겼다, 진짜. 그래, 맛있는데? 되게 튀김옷을 떠나서, 냉동은 맞는데, 되게 살이 알차다고 해야 되나? 맛있다, 이거. 와, 근데 이거 뭐야? 색깔 봐. 와, 이거 실화냐? 시커먼 거? 냉동이야, 냉동. 냉동이긴 한데, 생각보다 살 엄청 실하네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소스는 여러분들 매콤한 맛인데, 뭐 그냥 뭐 그게 특별한 건 모르겠어요. 디아블로라고 어그로 끓었는데. 근데 이거 엄청 실하네, 되게. 튀김옷 봐봐. 맛있네. 와. 맛있다. 냉동인데 맛있네. 오, 맛있어, 맛있어. 지금 소통이 안 된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먹는 타이밍에서는 소통이 안 되고, 전공 끝났나요? 이럴 때 한번 좀 브레이킹 타임 한번 가져주신다면은 센스 있게, 네, 가능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다들 잊으셨네. 전공 이제 끝났을 텐데, 그죠? 네. 개시가 아직 안 나왔어요, 형들, 누나들. 누나 형들. 자, 짠! 예, 소통을 내가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운해서 그래? 아니, 맛있게 먹어야지.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잖아, 먹방도. 술 먹방이잖아, 시청자분들. 술도 먹고, 먹방도 하고. 짠! 소통이 안 돼서 서운해서 그래? 먹느라고 그랬어, 먹느라고. 아, 이렇게. 예. 다시 분위기 좀 전환 좀 할게요. 난기루를 잡아준 친구가 있어서, 권슴도치가. 자, 짠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짠 좀 해주세요.
아, 이제는 후원자분들 사칭을 하는구나, 저렇게. 와, 대단하네. 되게 지능적이네요. 예. 네, 엄청. 하, 미쳤다, 진짜. 그러고 싶을까? 찌질하다, 찌질해. 진짜. 어떤 분들인가. 아니, 후원 못할 수도 있지. 그냥 여기서 채팅하면 되지. 그걸 굳이, 뭐, 사칭까지 가면서, 좀 그러는 거 아닌 것 같네. 성아씨, 성아씨도 조심해. 사칭하겠어. 저 아까 도치라고 왔었잖아. 닉네임, 저 지금 틀린 거. 그 옆에 사진 틀린 거. 그게 권숨도치가 아니고 다른 애래. 한 잔 더 하라고요? 그럼 한 잔 더 해야죠. 조심해야겠다. 아니, 왜냐면 저번 주에 한 명 있었어요. 영계형님인가 따라하는 사람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지 마, 시청자분들. 되게 없어 보이고, 여러분들. 되게, 진짜, 이게 소통을 떠나서 술이라는 게 진솔되게 먹어야지. 혼술인데, 여러분들. 뭐,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영업하는 거야? 편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왜 이빨을 털어?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빤스 입고 먹어도, 뭐, 속옷 입고 먹어도, 안 보이잖아. 깐따가 여러분들, 안 하잖아. 나만, 이게, 가려놓고, 똥똥 뭉쳐놓고 먹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그냥 그런 짓거리를 하냐고. 절대 여러분들, 사칭하지 마세요. 예, 지금 두 번째야, 이게 또 제보 들어온 게. 본인한테 자괴감 들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대우를 안 해줘요? 여기 나는 여기 여러분들 후원 안 한 분들을 떠나서, 처음 오신 분들 다 채팅을 떠나서 다 진솔되게, 소통해주는데? 그런 방송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니네들. 무조건 엑셀 방송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안 쓰면은 뭐 아예, 채팅도 안 읽어주잖아. 특히 역캠들. 누나 노래 뭐예요? 누나 노래 뭐예요? 그 이런 방송이라는 게 이런 백화점도요. 80%가 여러분들 다 직원이에요. 조연이 있어야지 주연이 빛나는 거고 밑에 여러분들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게. 보이지 않는 그 손들이 있어야지 빚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게 또 이제 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거를 왜 모를까, 시청자분들이. 그런 사칭은 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편하게 혼술하시되 못 쏘면은 나중에 싸도 되고 안 싸도 되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누가 인방을 그렇게 합니까? 저는 후원이 안 나오면 유도는 할 수 있대. 여러분들한테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거지로. 안 되면 많은 거 끄면 그만인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자괴감을 떠나서 이렇게 병신 같은 짓은 좀 하지 마세요. 아, 너 처음 안 게 아니고 두 번째야? 이러다가 진짜 성아씨 사칭 나오겠네. 아니 권숨도치가 최근에 자주 오긴 했는데 권숨도치 사칭도 있네 이제. 아니 그게 여러분들 닉네임이 똑같은 게 아니고 아까 오자마자 깐따형 도치예요 막 이러더라고. 맞네. 제가 화날만 하네. 깐따형한테 어제 몇만원 쐈는데. 자, 하여튼 여러분 짠할게요. 권순도치 잘 먹을게. 형이 미안해. 바로 형 선에서 필터링 해가지고 뭐 밴이라던가 했어야 다음에 보면은 밴할게. 너의 노고가 너의 금액이 헛되지 않기를 형이 꼭 해줄게. 그런 응징해줄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 되게 그지근성. 누가 뭐 그런 걸 안 불러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소통을 안 한 것도 아닌데. 미안해요. 제가 형이 못 걸러서 그래. 고객 관리 못했네. 아이고 여름님 내일 쏘라니까요. 내일 쏘셔도 돼요. 지금 은행 가신 거예요? 한 잔 더 먹을게요. 갑자기 술발 확 뜨네. 화나서. 그 친구한테 화난 거보다 저런 친구들이 그렇게 조금 약간 신경, 그러니까 승질 건드리는 거를 제가 제외를 못해서 미안하네. 집이에요? 그러게 은행은 가지 마세요. 자, 저는 이거 계속 먹겠습니다. 이거 아까 맛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제가 스위트 칠리 소스도 샀어요. 이거는 기본인데 안주도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잭슨님은 마이크 잭슨 좋아하는 거예요. 닉네임 잭슨이에요. 마이크 잭슨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 우리 때는 마이클 조단하고 마이크 잭슨이 원탑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뭐 스테판 커리나 호날두 아니면 메시야. 그지? 아유, 나는 진짜 근데 최고는 스포츠 그 스타 중에 최고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생각을 해. 브랜드를 떠나서 역사상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솔직히 마이클 조던 세대는 아니에요. 예, 잘 몰랐어. 왜냐 어렸을 때 NBA에서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해가지고 관심이 없었거든. 나 중고등학교 때 이제 은퇴하고 야구하고 막 살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뭐 메시나 호날두가 1등 아니야? 스포츠 선수들. 어. 근데 우리 때 그리고 스포츠 선수 하면은 테니스에 가장 생각나 샤라포바라고 아는 사람 있어? 우리나라도 왔었어. 무한도전인가? 샤라포바라고 되게 인상 깊어. 되게 전성기가 뭐 되게 끼면 끼고 짧으면 짧았는데 되게 막 러시아 테니스 선수인데 여러분 윌리엄슨 알아요? 테니스 선수? 모르죠. 예. 조코비치인가 그 사람밖에 모르죠, 요즘에. 샤라포바라고 또 그 희대 스포츠 전성기가 짧았던 근데 미녀였던 그녀가 생각이 나네. 도핑 테스트 걸리지 않았나? 그때 샤라포바. 샤라포바 알아? 어, 특유의 그 신음 소리가 있어. 서브 넣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알죠? 이런 소리가 아니야. 저처럼 방정 맞은 게 아니야. 여잔데 우렁찬데 존나 섹시해. 뭐 테니스가 그런 거 보려고 보는 건 아닌데 아, 샤라포바가 경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서브 칠 때만 기대가 돼. 어 꼴리꼴리 돼. 아, 미안합니다. 저도 남자라. 예, 남자라서 그래요. 자, 안주 좀 한번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샤라포바 알아. 어, 할 때만 어, 칠 때마다 아우성이. 예. 이번엔 여기다가 맛있다. 버거킹 거 여러분들 윙봉 되게 맛있네요. 8개 13,000원인데 혼술 하실 때 햄버거 여러분들 이런 거 병신같이 18,000원짜리 하지 말고 햄버거 하나랑 이거 사면 딱 맞겠어. 나쁘지 않아. 형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신음소리요? 아! 왜? 네, 남자 신음소리가 이렇진 않아. 샤라포바가 그렇다고. 왜 한잔해요? 아! 이렇게. 안 된다. 나는 남자 성대를 안 돼. 내가 꼴리꼴리다 하고 싶은데, 어, 안 되네. 자, 한잔 할게요. 버거킹 알바 출신으로 버거킹 괜찮다고? 아니, 생각보다 윙봉이 되게 토실토실하네. 튀김옷이. 나쁘지 않아. 자, 또 짠하겠습니다. 무서워서 후원 못하겠네. 여름씨. 내가 차단할게요. 미안해요. 후원자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칭자가 생겨서. 꼭 경고의 말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어그로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근데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나 인방 하다 보면은 진짜 옛날에 제가 게스트 많이 했잖아. 여게스트. 여게스트로 온대. 바로 하루 전이야. 공지까지 다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연락 두절됐어. 어, 진짜로 연락 두절됐어. 어. 그리고 어떤 하는 남자였거든. 팬이야. 저렇게 도치처럼 2, 3만원 쏟아냈는데 지가 온대 대전을. 그리고 걔는 1시간 전까지 온다고 나한테 뻥까를 쳤다. 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 그 친구 상처받을까봐 지금 이제 안 와요. 여기 내 방송 고정 팬분들이나 자주 보는 사람도 알 거야 어떤 놈인가. 내가 그래가지고 대전역에 내 뷰티풀 코란도 있잖아 SUV 끌고 모시러 갔다 걔를. 좋은 마음으로 내가 왕복 차비도 준다고 했고. 근데 갑자기 무슨 KTX 사고가 났다는 거야. 근데 사고 나긴 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올 수 있으면 왔어. 사고가 멀고 하고 지연된 거거든? 내가 거기서 3시간을 뺑이 쳤어. 대전역에서. 여자도 아닌 남자 때문에. 어, 팬이라서. 진짜 고마워서. 난 여기 대접하려고 와서 친구가 내가 맨날 존잘 친구 하면서 이렇게 띄워줬거든. 뭐 존잘을 떠나서.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아. 나 그래서 방송 잘 안 믿어, 시청자분들. 방송 시청자분들 다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다하고 솔직하게 방송했어도 여기 시청자분들은 날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실제로 본다고 약속까지 선약 잡아놓고 하루 전을 떠나서 한 시간 전부터 그렇게 뻥까치는데 내가 뭐 어떻게 믿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썰도 있었다. 아휴 하여튼 뭐 그랬어. 시청자분들. 이상한 사람들 많다. 가장 황당해. 그 소리. 남자를 대전역에서 3시간 기다렸다. 씨발 진짜.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어 황당하지 여러분들. 대전역에 그나마 서울역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서 주차할 데가 있어서 망정이지. 계속 30분 주기로 아 형 지연됐어요. 형 아 저 갈 수 있을까요? 계속 막 그래 연락이 안 전화는 안 받아. 이게 사람 새끼인가 이게. 그 친구가 혹여나 이걸 본다면은 그래 그때는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알겠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임마 사회생활을. 사람 대 사람 대 약속이고 팬과의 나도 이게 직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결론은 여러분들도 사람 함부로 믿지 마세요. 그거 얘기하려고 제가 뭐 방송 쪽으로 빌드업 한 거예요. 잠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아니 나한테 후원도 많이 샀던 친구라 솔직히 욕은 못하겠어. 근데 나도 3시간이면 술가 얘기해서 여기 방송에서 땡길 수 있거든. 그 정도 돈은. 막말로. 그러니까 되게 미친 새끼지. 근데 뭐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거 괜찮네요. 야, 아까도 먹고 있는데. 형 어제 봤어. 32사 사고 그 술탄 얘기하는 거지. 근데 나 그거 진짜 어제도 여러분들하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 술탄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 훈련소나 이런 부대에서 만 1,000명 있으면 5명 던져요. 그거를 이제 색출어내야 되는데 군인들도 진짜 트라우마 쩔 것 같아. 그 조교들도 그 당시 살아있는 애들도 어떻게 알아 미친놈인지. 지금도 미친 새끼들 많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조심해야 돼. 시청자분들 그냥 차라리 그런데 안 가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 남자를 불쌍해. 여성분 인정? 누나들? 불쌍해. 억지로 끌려간 거잖아. 거기서 개죽음 당한 거는 누가 보상할 거야. 뭐 돈이 나라에서 돈을 나오든 뭘 나오든 부모님들 미어 터지겠지. 그런 거 보면 진짜 운명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인데 안 됐어요. 훈련병한테 실수탄 주는 게 맞아. 전쟁 나면 해야지 임마. 그건 맞지. 다만 한 세 번 물어봤던 것 같아. 나도 훈련소 나왔잖아 현역으로. 2년 갔다 난 한 달 줄었거든. 난 안 던졌어. 못 던지겠더라. 내가 놓쳐가지고 다 개죽음 당하니까 수류탄 날리면. 여성분들 수류탄이라는 게 전방위를 떠나서 뭐 범위가 되게 커요. 잘못 놓치거나 뭐 잘못 던지거나 뒤로 던지거나 별 미친놈들이 많아 세상에. 다 죽는 거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요. 수류탄의 구조가 뭐냐면은 이게 참 군대 방송인데 수류탄이 이게 쬐깐하잖아. 여기 안에 수많은 칼날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그 이제 온몸에 박힌다고 생각을 해봐. 그게 또 터지고 불꽃이 나면서 터지는 거 펑 하고 터지잖아. 여기에 막 다 박히는 거야. 이렇게 진짜 개죽음이지. 그야말로 개죽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떠나서 그때 당시에 뭐 어떻게 했는지. 뭐 군대에는 여러분들 좀 약간 좀 은폐적이 좀 약간 태폐적이고 뭐 은폐적이고 그러니까 약간 감추는 게 많단 말이야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인트라넷이라고 알아? 군대는 인터넷이 따로 있어. 몰랐죠? 여러분들 망이라는 게 따로 있어. 군대망. 거기는 이제 또 다른 인터넷이 있어. 텔레그램하고 또 틀려. 그래 일반 사람들이 군대의 인터넷은 또 못 봐. 근데 군인들은 볼 수가 있거든. 열람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벌어지는 일도 엄청 많아. 다양하고. 이런 것도 여성분들이 잘 모르는 거죠. 신기하지. 일반 사람 아예 접속을 못해 인트라넷은. 그러니까 되게 인트라넷 알아? 우리 현역 나온 친구들. 옛날 또 추억도 새로 인트라넷 가면 야설 같은 거 있잖아. 군인들이 여자 못 만나니까 딸딸이 치려고 야동 커뮤니티. 거기도 똑같아. 사람 사는데. 거기도 네이버 있어. 군대 네이버 같은 거 있고 커뮤니티 있고 막 이래. 카페 있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직 뉴스에 나온 게 다는 아닐 건데 하여튼 뭐 이상한 사람들 많죠. 예.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돼. 실수류탄 주기 전에 연습용 수류탄. 그치. 그런 것도 있지. 결론은 진짜 아 참 안 됐어.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 그지. 그들만의 리그지. 그치. 그들만의 리그고. 특히 여성분들은 뭐 관심 없어도 상관없고요. 막 그런 거 있잖아. 남자들이 군대 전역하고서 뽀글이 먹고 막 냉동 먹으면 졸라 맛있다고 연병까잖아. 슈넬 치킨. 근데 일반 사람들 보면 하나도 맞다가리 없잖아. 그 느낌이지 뭐. 근데 뭐 어린 꽃다운 나이에 죽었다는 게 그거는 진짜 애도 해야지. 군생활하다 죽은 거니까 나름. 훈련소에서. 명복을 빌어야지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갔으니까. 자, 짠. 치과 스케일링 아픈가 처음 받아보고 싶은데 무서워. 치과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무서운 병원 중에 하나야. 그 소리가 이게 족같아. 얘 아파요. 예, 겁주는 게 아니고 진짜 아파서 그래. 웬만하면 그래서 수면 마취 같은 거 해야 돼. 씨발 족같아 진짜. 치과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막 드릴 소리 나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졸라 족같아. 겁주는 게 아니고 무서워요. 예, 저도 무서워합니다.
예, 그 통증이라는 게 막 이실이고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딱 그 조만한 그 천으로 입만 딱 보이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쫄려. 그러니까 무조건 마취해야 돼. 형님도 늙었네. 중2 때 봤는데 아유 당연히 늙었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시청자분들. 예, 뭐 여러분들 뭐 제가 무슨 뭐 뭐라고 해야지 어린왕자예요? 뭐 이거 썼다고 해서 어린왕자야? 얘들아? 어린왕자 아니잖아. 똑같은 거야. 같이 늙는 거지.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17년을 했는데요. 이게 뭐 자랑을 떠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허세가 아니고. 성심당 케이크 나중에 한번 먹어줘. 아, 제가 생일이 5월 29일이거든요. 근데 5월 29일날 성심당 케이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뭐냐? 망고시루인가? 망고시루 그거 여러분 다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아침부터 줄을 서야 된다는 거야. 그 정도 끔은 아니거든. 대전 사람들은 줄 안 서거든. 고민 중에 있어요. 그때 제가 하게 되면은 꼭 빵하고 같이 사올게요. 스케일링은 안 아파 조금 시려워. 스케일링 뭐 보험될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그죠 맞죠? 그때 해야지 그때. 예전에 페리카나 방송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 가수나 연예인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페리카나가 되게 저를 있게 만든 거예요. 뭐 중간에 동키치킨도 있고 뭐 김피탕도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페리카나라고 하대. 감사하죠. 성아님이 3만원! 성아씨! 진짜 제가 사칭 그 데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아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무 3만원 후원 감사드리고 혹시나 성아씨 사칭하면 제가 진짜 지구까지 응징해 줄게요. 예. 네. 성아씨는 제가 맥주로 원샷 때리겠습니다. 나는 쟁반 국수 보고서 입문했다고? 그 족발 먹방 말하는 거야? 옛날에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가오동에서 여러분들하고 족발 먹방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오동 족발 영상들이 그때 빨간 저지가 이제 걸려있고 그때 이제 또 땀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한잔 하겠습니다. 형 이름이 성이 뭐야? 김깐따삐야. 짠. 송아씨 잘 먹을게요. 에? 성아씨가 또 아닌데 3만원을요?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이야? 장난치세요 여러분들 술김에? 아 이런 장난은 쳐주세요! 이런 장난은 계속 해주세요! 뭐야 이거... 누구세요? 아 성아님이 아닌데 쓴 거야 이거는? 아 왜들 그러세요 다들 뭐... 뭐 뭐예요? 누가 쓴 거야 이거? 아 빨리 얘기해 재미없어. 전에도 그랬어요 누가? 아 빨리 얘기해 짜증나니까. 아 왜 그래 찐텐으로 누구야 왜 장난쳐. 아 내 반응이 재밌나봐 이 사람들 진짜. 내가 괜히 어그로꾸니까 방송 살려보려고 그만해. 아 근데 환영하긴 하는데 알려주세요 누군가 가르쳐줘. 없으세요? 그냥 먹어요? 뭐야 누구야? 이상한 사람들이네요 이 와중에. 자 이 와중에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아 그냥 성아라고 보냈는데요. 성아 성아 이렇게 보냈네요. 3만원 예 누군지 모르겠네요. 성아씨가 아니라면은 예 계속 장난쳐주세요. 아우 땀나가지고 제가. 장난 환영입니다. 이런 장난은 그냥 계속 쳐주세요. 계속 예 계속 쳐주시면은 저야 예 해피 버스데이 투 유죠. 예 제가 그렇게 항상 그렇게 보낸다고요?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야? 땀 나는 거 봐. 무섭다고요? 아 무서운 게 아니고 좋은데요. 자 그럼 분위기를 바꿔서 버거킹에서 가장 비싼 햄버거입니다. 자 드디어 나옵니다. 예 버거킹에서 가장 비싼 일명 18,000원짜리 이름도 깐지가 나요. 예, 이름도 간지가. 통새우 맥시멈 뽀! 이게 아까 대갈통만한 그거예요.
패티 근데 4개 맞아? 야, 4개네 붙어있네. 와, 나 이게 더 웃기다. 얘들아, 미안한데 이거 잘라 먹어야 돼. 어그로 꼴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무슨 뭐 ASMR 아니잖아. 그지? 갖고 올게. 그 접시 좀요. 와. 근데 이거 한 번에 먹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 맛도 없고, 그죠? 와. 존나 크네요, 진짜. 어마무시하긴 하네, 이거 봐. 괜히. 괜히 여러분들 19,000원 아니네. 예. 아, 나 모르겠다. 씨. 그냥 한 입에 뭐가 써야 돼? 와, 패티 봐. 진짜. 이걸 한 입에 먹어야지 어그로야? 그건 ASMR 봐, 시청자분들. 그런 거 보면은 막 이지랄 하고 있잖아. 옆에 봐. 햄버거 튀어나오고 병신 새끼들 썸네일 어그로 꼴라고. 그냥 무식하게 먹고 무식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요. 이거 뭐 여러분들 이게 이름이 아까 보니까 통새우 맥시멈 뻐라고 치면 어그로꾼들 많겠네. 그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먹나?